나는 뿔똑. 안녕하세요. 오늘도 나는 뿔똑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따비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견주인 저도 하루하루가 늘 행복하고 즐겁게 애견 라이프를 보내고 있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 하이파이브를 알려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을 올리는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저도 처음 강아지를 입양할 때 유튜브의 강아지 훈련 방법을 참 많이 봤는데요. 양손에 가르치는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또 제가 키우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노하우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일단 다른 견종은 두 발로 서서 앞발을 내미는 동작이 잘 되는 편인데 프렌치 불똥은 뚱뚱하다 보니까 두 발로 서면 균형을 잘 못 잡거든요. 그래서 프렌치 불똥에게 적합하면서도 두 손을 할 줄 모르는 강아지에게 알려드리는 훈련 방법입니다. 먼저 기본기 중에 기본인 손 해줍니다. 나중에 양손을 했을 때 강아지가 그냥 손 하는 것과 헷갈릴 수 있어서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정확하게 손이라는 명령어를 인지시킵니다. 중요한 포인트는 강아지가 부담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낮게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양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강아지가 잘 따라온다면 지금부터 비장의 하이라이트. 이렇게 낮게 줬으니까 높게 두 손 그렇지. 강아지가 앞발을 내밀면 살짝 위로 들어줍니다. 그렇지. 보이시죠? 계속해서 양손을 반복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손 할 때와 양손 할 때와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한 명령어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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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따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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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그렇지. 따비. 손. 이쪽 손. 높이. 그렇지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깜짝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따비가 임신을 했습니다. 축하합니다. 저도 오늘 20일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. 따비 임신에 관련된 영상은 다음에 업로드 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